이런 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요. 네, 또 똑같이 보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유머를 공허감을 느껴왔고요. 저도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니기 싫었던 학원만 다녔던 기억만 가득하고 중학교 땐 저를 본인의 아루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아버지, 누나만큼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어머니, 껍데기 같은 시간을 보냈고 고등학교 시절엔 공허감을 나눌 친구 없이 보냈어요. 저도요. 그런데 전 학원도 못 다녔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뭔지 모를 벽 같은 걸 쳐두고 보냈습니다. 예. 아까 M자형 이 대학생 아가씨를 이야기했는데 대학생 남자도 똑같이 이런 심리 상태를 우리는 가진다는 거예요. 대학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해 군 전역 후 휴학은 길어졌고 자퇴로 이어졌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관련 업료로 창업을 하고자 부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알바를 하면서 나의 길을 찾았어야 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삽질을 이제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출가는 창업보다는 가출은 창업보다는 나의 남다른 생각에 대한 만족감, 껍데기 같은 관계들로부터의 해방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실을 지금 고하고 있죠. 부산에서 관련 업종에서 일하며 기존 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제 생각이 사실은 다를 뿐 대단할 것도 없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후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몰려왔습니다. 요리를 배워볼까 면접도 해봤지만 어느 하나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재밌어 할 만한 공부를 하다 보면 물음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의 준비 후에는 제가 원하는 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훌륭해네. 하지만 공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취업으로 답이 정해진 학교 생활이 암담했습니다. 원하던 학교 재밌어야 할 만한 과에서도 공허함 운운하며 사회에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던 때 WPI를 통해 제 모습이 정상적인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WPI의 이용이에요. 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에. 사회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던 몇 주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 것은 지금 학원이나 입시 그리고 마치 무슨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든 또는 부모든 이 사회든 또는 대학에 들어갔어도 대학에서 이 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혀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갔다 왔어도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차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고민은 이기적으로 저에게 몰입해야 할 삶에서 이를 방해하는 사람 제 어머니입니다. 인간들은 지가 잘 돼도 어머니 이야기하고 안 되면 더 어머니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로맨티스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리얼리스트였고 대부분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로맨티스처럼 보이지만 검사하면 다 리얼리스트로 나와요. 거의 한국의 가정주부의 70% 내지 80%는 다 리얼리스트로 나와요. 자, 저는 처음으로 당신이 감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완벽한 어머니 컴플렉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당신 스스로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도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여지껏 사랑한다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몰랐다는 제가 바보 같기도 합니다. 착한 아들이네요. 그래도 이런 반성도 하니까. 5년 정도는 본인만의 것을 찾아 몰입하라는 조언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에 용돈을 벌거나 조립 후 취직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게 배부른 고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영어 공부, 전공 공부, 교수님 책이나 황심서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 호기심 정도에 그쳐서 이렇게 고민이 드는 걸까요?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분도 사실은 이 리얼리스트 성향과 트러스트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얼리스트가 리얼리스트로 지금 사는데 원래는 M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모든 게 하나도 일치 안 되는 상황이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진짜 뭘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방황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돈을 번다는 데 대해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뭘 해도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요. 인간관계에서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셀프가 바닥인 상황이거든요. 아까
내가 어떤 여학생의 사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해봐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또 당신이 성공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또는 어떤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상하다. 내가 찾아가서 질문 던지는 사람들 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인간들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시험을 잘 봐가지고 전문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지만 좋은 대학 전혀 안 나오고 심지어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내가 와 이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나도 이 사람 밑에서 일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은 든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거야. 마치 내가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그 사람의 향기만 맡아도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는 너무너무 마치 아무런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망망대해를 배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예. 네. 배 타봤어요? 유람선 정도? 유람선 타보셨어요? 네. 예, 네,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가 운전을 해주는 배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진짜 혼자서 노를 저어가는 배를 타는 경험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한테 이 쪽배를 타고 망망대해가 있는 느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 질문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데 내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하거나 내 스스로 뭔가 내 삶이 이렇다라는 걸 느끼는 거 그 경험조차도 20년, 30년 살았는데 오롯이 한 게 참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진리를 찾아라 가는 게 배부른 고민처럼 느낀다. 저만의 진리를 찾아가는 게 배부른 고민이다는데 너만의 진리가 뭔데? 하면 그걸 모르니까요. 그럴 때 그건 너만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만의 사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단다. 그럴 때 그거를 좀 더 그러면 명확하게 진리로 표현을 한다면 제가 생존의 밑바닥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차라리 던져보는 게 낫지 않겠니? 왜? 지금 저도 이 사연을 준 친구는 군 전역 후 휴학도 있고 자취도 하고 살지만은 본인이 생활을 지가 하고 있어요. 밥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세요. 끼니 때마다 밥은 챙겨줘요. 그래서 자기 환경을 스스로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일단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집에서 독립해야 돼요. 굶어 죽는다는 각오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원룸이나 고시원을 들어가라.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최고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밑바닥 인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홈리스가 되는 것과 똑같은 연습을 하는데 그거는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학생일 때 그리고 뭐 집이 뭐 지방이라서 할 수 없이 서울에 와서 처음 원룸에서 생활하든지 진짜 옛날에 우리 때는 지금과 같은 원룸은 너무나 호화시설이고요. 아주 자취방이라고 불도 안 들어오는 히팅도 안 되는
그런 자취방에 지내는 학생도 있어.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처절한 경험까지는 못했는데 내 선배가 자취하는데 그때는 지금은 괜찮은 동네가 됐지만 봉천동이나 흑석동 지금은 다 아파트로 됐는데 그게 판잣집들이 쫙 있었어요. 그 판잣집에 조그만 방 하나 빌려가지고 이 자취하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많았어요. 왜 집에서 한 푼도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과외를 해가지고 고학생으로 보통 고학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사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가로 돌아온 후에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할까는 고민을 100년 해봤자 그거는 그 고민은 사치로운 고민이지 결코 실전의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실전의 고민은 자기가 직접 밥을 해먹어야 되고 자기가 밥을 하지 않으면 컵라면도 자기가 사지 않으면 자기가 구할 수 없을 때 실전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그 고민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기에는 너무 처참하니까 그래서 여행을 빙자해가지고 떠나요. 그러면 진짜 동남아나 중국에 가면요. 그렇게 떠난 한국 젊은이들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훨씬 더 처절하게 느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잘 떠나기를 원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이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이고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는 기간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가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무작정 떠나는 것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훨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꼭 뭐 어떤 영역을 해라, 어떤 뭐 공부를 해라, 또는 어떤 직업을 택해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여러분 개개인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은요 지금 무조건 집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거의 배가 고파지는 고생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 트랩에서 못 벗어나요. 자, 모멘텀을 찾아주세요. 어째 이렇게.